것들을 잘못 먹으면 식중독에 걸린다고?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여름철 식중독 알아보기 세 가지!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식중독이란? 식중독이란 살아있는 세균 또는 세균이 생산한 독소를 함유한 식품 섭취로 인해 급성 위장염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을 의미합니다. 증상으로는 오심, 구토, 복통, 설사, 발열 등이 있습니다. 식중독이 발생했을 땐 음식 대신 수분을 섭취하거나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효과적이고 설사가 줄어들면 미음이나 쌀죽을 섭취하고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. 또한 혈변, 심한 탈수, 고열, 심한 설사 시에는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. 두 번째, 여름철 식중독. 조심해야 할 대표 음식은? 생선회, 조개, 햄, 치즈, 소세지. 세 번째, 식중독 예방법은? 손을 깨끗이 씻어준다. 화장실 전후, 반려동물 만지고 난 후,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긁은 경우, 비누 거품은 충분히 내어 손과 팔, 손가락 사이, 손톱 밑까지 깨끗이 익히지 않은 생선 조개 섭취 주의한다. 날 생선과 조개 섭취는 금하고 조리 전 깨끗한 물에 여러 번 세척한 다음 반드시 74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한 후 섭취하도록 합니다. 여름철에 물도 오염될 수 있으니 웬만하면 끓여 먹는 게 좋습니다. 칼과 도마를 구분하여 사용한다.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어패류와 다른 식재료들 간의 칼과 도마 사용을 구분하고 사용한 뒤에는 깨끗이 소독해주는 게 좋습니다. 음식은 실온에 보관하지 않는다. 식중독균은 실온 상태일 때 급속히 증가합니다. 따라서 음식을 실온 상태에 보관하지 않는 게 중요하며 냉장 또는 냉동 상태에 보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. 되도록이면 요리한 즉시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이 외에도 제빙기나 얼음 보관함은 수시로 살균 소독하기, 상가, 예식장, 수학여행 등 집단 급식에는 날 음식 피하기, 손에 상처가 났을 때는 육류, 어패류를 만지지 않기 등이 있습니다. 살면서 식중독 걸려본 적 있나요? 다행히도 없어요, 아직은. 저도 네. 아직 다행히도 없는데 여름철에는 특히 일식중독이 비상이니까 꼭 맞아요.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요즘에 비도 자주 오고 그래서 더 습하고 더 더운 것 같아요. 정말 이럴 때일수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식중독 증상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